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원이 지난해 말 청암대 이사회가 이사장을 새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가운데 광주 전남 교수연구자연합과 전국 사학 민주화 교수연대 등이 오늘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에 청암대 이사들의 임용 승인을 취소할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교비 횡령으로 실형까지 받은 청암대 강모 전 총장의 딸인 강모 이사 등이 청암 학원 등을 위법하게 장악해 이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면서 강 이사 등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복직한 교수 재임용을 제청하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됐다가 결정 번복으로 복귀한 서모 총장에 대해서도 업무 중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수시 유해조수 구제단이 여수시 행정이 부당하다며 유해조수 퇴치 활동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50여 명의 엽사들로 구성된 여수시 유해조수관리협의회는 오늘부터 여수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여수시가 특정인들에게만 멧돼지 포획틀 예산을 배정해 관리하면서 멧돼지 운반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급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고갯길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고흥 나로 우주센터 진입로 선형 개량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8일에 개통됩니다. 이번 구간은 봉래면 교동에서 나로 우주센터까지 구간을 3.24km 터널로 연결해 통행 시간도 기존 8분에서 3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나로 우주센터 특수장비 운송 차량의 안전 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여수에서 2021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엿새 동안 진남 경기장에서 열리는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는 30개국에서 700여 명이 참여하고 20개국에 생중계됩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